아, 예. 자, 안녕하세요. 오마이TV에서 왔는데 인터뷰 좀 가능하실까요? 알겠습니다. 오마이TV입니다. 네. 외치고 어디에서 오셨어요? 하겠습니다. 공공서! 밀양에서 왔습니다. 밀양이요? 네. 밀양에서 단체로 오셨어요? 네. 몇 분이서 오셨어요? 45인승 버스 타고 43명인가? 몇 시에 출발하셨어요? 집에서 6시 출발했습니다. 새벽 6시 해도 뜨기 전에. 예. 자, 밀양에서 지금 노란색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? 간단하지요. 뭐 내란 수괴범 윤석열 처단하러 왔지요. 지금 밀양 쪽 민심은 어떻습니까? 밀양은 저 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일부입니다. 아, 그러면 지금 계엄령이 선포되고 나라가 민주주의가 퇴행을 하고 있는데 밀양 쪽 분들은 이 사태에 대해서도 별로 위기의식을 갖지 않고 계시나요? 네! 우리 우동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. 윤석열은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예. 정당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. 윤석열은 나쁘지만 뭔가 급격한 전국의 변화는 또 받아들이기 힘들다 뭐 그런 말씀이신가요? 예. 그러면 오늘 탄핵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? 선수 대통령 탄핵안은 가결됐으면 좋겠는데 결과는 장담을 못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가결이 돼야 되는데 분명히 네. 가결돼야 되는데 만약 만에 하나라도 부결이 되면 어떤 마음이실 것 같으세요? 국진당은 내란 공범으로 당을 해산해야 되죠. 국민의힘 당 해산해야 한다? 네. 예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뭐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? 수사기관은 당장 윤석열을 체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당장 체포해야 된다. 네. 체포해야 된다. 아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어우, 뭐 오늘 뭐. 자. 사람 너무 많이 와. 네. 미량에서.